장떡 중에서도 제가 된장을 이용한 장떡을 만들어 봤는데요. 네. 우리가 보통 이제 된장 장떡 그러면 된장? 네. 왜 고추장으로 안 하고 된장으로 하지? 우리 집에서 고추장으로 해요. 근데 제가 왜 된장으로 했냐면요. 곡물로 만드는 장떡은 고추장보다는 된장이 훨씬 더 식감도 좋고 영양도 있고 맛도 있습니다. 밥 대신에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든든하겠죠.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서 된장을 준비했는데요. 이게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당이 안 된 율무가루예요. 아, 순수한 율무가루예요. 네, 순수한 율무가루예요. 네. 율무가루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. 아무래도 이게 가당이 안 돼 있으니까 약간의 단맛을 주는 게 좋겠지요. 그렇죠. 네. 색깔도 주는 게 좋겠지요. 그래서 뭐냐면 바로 이게 단호박 가루예요. 단호박 가루 조금만 넣으세요. 이거 아이디어다. 네, 예.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물을 넣는데요. 물을 넣으실 때 보통 이제 이 율무가루가 사실은 일반적인 밀가루보다 물을 많이 먹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적당히 넣으시는 게 좋고요. 찬물, 미지근한 물. 아, 여기 찬물이에요. 찬물. 네. 근데 찰기도 좀 떨어지잖아요. 예, 찰기가 떨어져요. 찰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의 양이 조금 적어야지 맞고요. 그다음에는 이제 된장을 넣게 되는데요. 된장도 그냥 집에 있는 된장 이렇게 덜어내고 살짝 간 맞추는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풀어주세요. 네. 된장이 넣었으니까 된장하고 또 궁합이 맞는 채소 좀 넣어주면 좋잖아요. 그래서 부추를 조금 송송송송 썰어서 부추. 네, 부추를 이렇게 좀 같이 넣었어요. 이렇게 하면 식감이 아무래도 조금 좋겠지요. 아, 그럼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좋고. 제가 부쳐볼 건데요. 이건 이제 반죽하는 과정도 조금 다르네요. 네. 네. 아무래도 일반적인 밀가루와 그런 부침가루보다는 훨씬 더 율무가루 자체가 뭐랄까요? 이렇게 반죽이 살짝 거칠어요. 그래서 너무 미리 만들어 놓지 마시고요. 꼭 이렇게 먹을 때? 불을 조금 세게 했다가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이거 반죽할 때 오른쪽으로 져야 됩니까? 왼쪽으로 져야 됩니까? 아, 뭐 양쪽 다 저으셔도 괜찮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예, 예. 자, 이렇게 해서 아, 역시 이거 간다, 이거 가. 네. 얼마나 맛있겠어요, 이거. 어쩌면 이거 한 입에 그냥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호박가루, 단호박가루가 들어가는 글쎄요, 건 색깔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단호박가루가 만약에 없으시면 집에 있는 뭐 수수가루라든지 이런 거 같이 하셔도 괜찮고요. 아니면 내가 봄에 좀 쑥을 좀 해놨는데 쑥가루가 좀 있다 쑥 하셔도 괜찮습니다. 세상에 완전 건강식이네. 박조 아나운서가 이거 참 좋아하는데. 네. 아, 그렇죠. 그래요? 네. 근데 율무차를 지금 두 잔이나 마셔서 배가 부르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전을 좀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거 한 뭐 금방이죠? 한 2, 3분? 아니, 그럼요. 아주 금방이죠. 여기다가 햄이나 무슨 소세지 올려놓으면 안 돼요. 안 돼요. 자, 요거가요. 사실은 찰기가 사실은 일반적인 밀가루보다도 훨씬 더 없어요.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두께감이 조금 있게 만드셔야 돼요. 만약에 얇게 했다가는 그래야 뒤집었을 때 안 깨지는군요. 네, 안에 들어가고. 네. 근데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또 글루텐 알러지 있는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되겠어요. 네. 아, 참 그 찰기 그 밀가루에서 그 찰기를 만들어내는 성분이 글루텐인가요? 네, 네, 그렇죠. 네.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단호박 가루로 이렇게 살짝 굳히기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. 이게 조금 익는 시간이 좀 아무래도 걸려요. 그래서 미리 또 이렇게 만들어줬어. 이게 좀 화력이 미리, 좀 약해요. 예, 네. 미리 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. 예, 완성품 여기 있습니다. 네. 자, 이거 한번 잡숴보시겠어요? 예, 이거를 이거는 나 혼자만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항상 늘 감사합니다. 네, 네. 예. 아니, 괜찮아요. 드세요. 드세요. 이리 오세요. 예. 이건 이제 크기도 한 입이야. 아, 그 작은 걸 또 쪼개요. 이렇게. 냄새가. 네. 어머 세상에 우리 집에서 고추장으로 하는데 된장으로 딱 하니까 구수한 된장 냄새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. 네. 근데 된장도 짜질 않아. 네. 품평을 좀 해주세요. 네. 어때요? 아, 이게 좀 느낌이 달라요. 부드럽게 좀 퍼지는 장떡 느낌이고 된장도 강하게 안 들어가고 단호박이 좀 단맛을 잡아주면서 그냥 부드러워서 무슨 영양 간식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장떡. 이거요. 아이들 간식으로도 굉장히 좋아요. 네. 네. 밀가루로 한 그 느낌하고는 100% 다릅니다. 완전히 달라. 네, 그런 것 같아요. 호박 향이 뒤에 나네, 뒤에. 아, 아 구수하네요. 네. 괜찮습니다. 진짜 이 끝말. 아, 이제 온다. 호박, 네. 호박 향이 이제서야 와.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유묵가루 만들어 놓으면 두루두루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보관인 것 같아요. 어디에 보관하고
또 어느 정도 기간 보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보통 이제 율무가루 같은 경우에는요, 어머님들이 이제 막 많이 쓰실 거면은 냉장 보관을 하시는데요. 예. 시판하는 거 아니고 내가 만든 율무가루 같은 경우는 방부제가 전혀 없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서 3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한데요. 내가 조금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냉동실에서 3개월 정도. 근데 이제 율무를 사고 난 다음에 그냥 밖에 방치하게 되면 율무도 약간 기름진 쩐내가 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제 냉동실 안에서 보관하는 게 좋은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관하시면 아주 길게 두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.